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항암치료 중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탈모부터 메스꺼움, 구내염, 구토, 피부발진, 심리적으로는 의욕이 떨어지는 등 정말 여러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암치료 부작용과 관련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언젠가 한 번은 항암치료 중인데 화장이나 염색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거든요. 피부가 가렵다, 갈라진다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항암치료 중 피부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치료는 정상 피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하면 가렵거나 갈라지기도 하는 건데요.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은 피부가 갈라지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항암치료를 하면 피부 표면에 멜라닌 세포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게다가 기미가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많아지면 피부가 자외선에 매우 민감해지고 심한 경우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이렇게 피부가 약해지는 암 환자에게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아마도 환자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많이 겪는 부작용 같아요. 우선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건조한 피부를 위해 내 몸에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이상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져서 갈라지면 그 틈으로 균이 들어와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시기, 충분한 수분 섭취 기억해주세요.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 항암주사를 통해 쌓인 몸 안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도 챙기고 노폐물도 배출시켜주고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건조해진 피부의 다른 예로는 손이 거칠어질 수 있는데요. 잠자기 전에 핸드크림이나 바셀린을 듬뿍 바른 다음에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거나 만약에 더 큰 효과를 얻고 싶으시면 크림을 바르기 전에 따뜻한 스팀 타월로 15분 정도 손을 데워주면 좋습니다. 당연히 해도 됩니다. 오히려 가벼운 화장이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어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선크림과 함께 가벼운 화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은 자제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항암화학요법,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를 쓰고 있거나 머리나 목 부위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모낭세포가 영향을 받아 두피가 민감해지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자극이 되는 염색이나 파마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보통은 암치료가 끝난 뒤 6개월 정도 지나 모낭세포와 두피, 머리카락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염색이나 파마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항암치료 중에는 완전 탈모가 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항암제로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주사 2, 3주 후에 완전히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빠진 머리카락은 마지막 항암치료 받은 뒤 1, 2개월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가 되면 커트머리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항암치료 후 새로 나는 머리는 예전에 비해 굵기가 더 얇고 건조하고 탄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가 끝난 뒤에도 샴푸는 무엇을 쓰고 머리가 다시 조금씩 날 때까지 머리 염색은 해도 되는지 파마는 해도 되는지 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샴푸는 가급적 자극이 덜한 중성 샴푸나 보존 첨가 성분이 없는 순한 샴푸가 좋습니다. 액상 대신 고체 샴푸도 좋고요. 색, 향, 설페이트, 파라멘 성분이 없는 거품이 잘 나지 않는 샴푸가 자극이 덜합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가능한 한 드라이기보다는 자연바람으로 말려주시고요. 머리를 감을 때는 두피를 마사지하거나 머리를 자주 빗어주시면 원활해진 혈액순환으로 두피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아, 그렇죠. 항암 치료를 하면 저희 이렇게 손발톱이 검게 착색되거나 누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또 손발톱 표면에 줄이 생기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외형의 변화 말고도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고 얇아져서 잘 부러지는가 하면 아예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손발톱이 들뜨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그럴 때는 장갑을 착용해서 최대한 자극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런 변화는 항암 치료가 끝난 뒤 2개월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항암 치료는 우리 온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피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어쩔 수 없다, 참아야지 넘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팁들을 통해 조금은 일상생활에서 나아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질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다스리는 암, 알다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